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 높이를 z라 놓으면 먼저 a제 길이가 3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누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3이 되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9라는 식을 하나 얹어냈고요. 겉넓이가 4라 그랬죠. 그러면 xy 2개, yz 2개, zx 2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4다. 즉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는 2다 라는 거죠.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우리가 보자는 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하는 거니까 모서리는 각각 4개씩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구하세요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의 값을 구해서 4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변형 공식을 쓰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2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9 이걸 구하는 거죠. 지금 이걸 구하는 거니까 대문자 x라 놓을게요. 마이너스 여기는 4가 나오겠죠. 남기면 1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루트 13이 되겠죠. 루트 13. 그래서 답은 4 루트 13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